이거 저기에서 나오는 거예요? 무슨 노래예요? 우린 그의 사랑했을까? 1941년 5월 암스테르담에서 녹음된 레코드 플레이어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에요. 제임스는 이게 그 어떤 최신 오디오보다 낫다고 했어요. 제임스? 제 친구요. 아, 옛날 주인이요? 친구이기도 하고요. 만나러 갈 거예요. 누구? 제임스를? 그게 돈을 모으는 이유예요. 옛날 주인을 찾아갈 거라고요? 친구! 금방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늦는 걸 보면 주소를 잃어버렸거나 한 것 같아요. 돈을 모아서 제임스가 있는 제주도에 찾아갈 거예요. 그래도 제임스가 놀라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? 그게 질문이에요? 당연히 놀라겠죠?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겠죠? 이렇게 참 오랫동안 떨어져 있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. 연락도 못한 이유를 다 나에게 말하며 미안해 할 테죠. 그럼 난 괜찮다며 웃어 보일 거예요. 그럼 날 반갑게 안아주면 내게 그렇죠. 착한 귀 올리고 말 잘 듣는 올리버. 그래 널 보니 참 좋구나. 벽난로를 지키고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서 내 곁에 와주여 고맙다 올리버. 청하네요. 오후 3시까지 지났으니 카페인을 뺀 얼그레이를 타왔습니다. 고맙다. 천만에요! 또 필요한 건 없나요? 제게 뭐든 말하세요. 그게 제일이죠. 제가 무언가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웃으실 때 그게 전 좋아요. 아주 포근한 담요를 가져다 드릴까요? 막 도착한 새 잡지를 소리내어 읽을까요? 착한 우리 올리버, 참 똑똑한 올리버. 네가 있어 참 편하구나. 내가 잠들 때까지 내 곁에 서영이 이 책을 천천히 읽어주며 고맙다 올리버. 정말요? 듀크 엘링턴의 작은 연주는 같은 멜로디를 반복하면서도 그 아래 하모니는 끊임없이 가르쳐준다. 세상 모든 게 다 변해도 너는 여전히 같겠지. 그대 지금처럼 날 위해 love.